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181페이지, 기본서 18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자, 182페이지, 이번에 손해배상 승립 요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양가로 1번,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과실 밑줄 치시고요.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해야 됩니다. 184페이지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 그 다음에 185페이지 그 손해 발생과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이제 18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업무보정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기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32회 시험에서는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로 줄제됐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그리고 고의 일부러 손해를 입힌 거, 과실 부주의해서 손해를 입힌 거 모두 배상해야 되고요. 직원의 고의과실도 사장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 잘못해서 손해 발생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손해배상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했죠. 견연성. 이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입증 서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대표적인 게 당사자 간의 합의서. 근데 현실적으로 합의는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합의서나 또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합니다. 다시 재보정 설정을 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야 됩니다. 15일 이게 시험에 출제됐죠? 33회 시험에 15일 숫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자, 이게 손해배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방법은 186페이지 서울보정보험 동그라미 2번 공제가입 동그라미 3번 공탁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됩니다. 187페이지 기본서 187페이지 메뉴에 법인이 보정 설정하는 금액은 4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3회 시험까지는 2억 원이었는데 4억으로 바뀌었죠. 4억. 4억 이상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그 두 번째 줄에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으로 고치십시오. 이건 오타네요.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187페이지 두 번째 줄에 1억을 2억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개법인의 보증금액에 분사무소 설치시마다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보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이 5개이면 5개면 2억씩 하면은 10억이 되겠죠. 주된 사무소 4억이니까 14억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인개업공개사는 2억이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입니다. 특수법인 2천만 원. 자, 보정 설정. 보정설정인데 보정설정 방법은 보정보험이나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것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세 개 중에 자유롭게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고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건데 이거는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합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뀌었죠? 교재 187, 우리 기본서 187페이지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이 있는데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4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4억 이상으로.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뀝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4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2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요.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개사도 2억 원 이상이고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특수법인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었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2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로 이제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등록 후 업무계획 시전에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사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꼭 만기 끝나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 자, 보정 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두 문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다음은 19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맨 위에 법 31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당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고, 이거는 매매계약은 서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 있죠? 동시이행.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행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을 교부하고 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수인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서류를 주고 돈 받아가서 챙기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곧바로 돈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이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공탁기관이 아니라 신탁업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하죠. 이게 예치기관이고요. 그럼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하면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치 명의자 기억해야 되고 예치기관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은행에 지급보증이 있거나 또는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매도인이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떼먹게 되면 그때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은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거의 활성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 잘 못합니다.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하죠. 가짜 서류인지도 모르고 돈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선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인한테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예치 명의자 7명, 예치 기관 3명, 반환 보증서 발행 기관 2명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권고 제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다음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202페이지 중개보수가 있는데요.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205페이지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발생이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206페이지 2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행사가 있고요. 206페이지 3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발생은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하고요. 행사는 거래 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멸이 되는 거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져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207페이지 중개보수의 한도입니다. 4번에 양가로 1번인데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미출 취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상물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네, 주택 외는 국토부령,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현재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표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매매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입니다.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임대차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니까 15억 이상인 경우 1000분의 6입니다. 이거 최고 요율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 외에 대한 중개상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했는데, 기억해 보면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남옥 방가루 2에 따른 오피스텔, 즉 이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흔히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 교환은 1000분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A번에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B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주거용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는 1000분의 9입니다. 1000분의 9.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1000분의 9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한 것을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가, 중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더라도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상물 밑줄 치시고요. 동일 당사자, 그 다음에 동일 기회, 동일 세 번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매도인이 만약에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다시 이을 매수인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을 매수인과 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도 일어나고 임대차 계약도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자, 그다음 6번.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9페이지 한도 초과 한 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5번 중개보수 산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매매는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되는데 단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급된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보수 요율을 곱한다. 동그라미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큰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게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120만 원 0.4%니까 상가는 298, 0.9%니까 18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하니까 120만 원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209페이지.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2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70. 70. 그리고 6번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보증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더하기 월세 만약에 3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3,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다 합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4,000만 원밖에 안될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요? 그럼 3, 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하면 3,100만 원이네요. 3,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100만 원 곱하기 요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70. 5,000만 원 미만이면 70. 자,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 안 시키니까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6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러야 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한 문제 해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요.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213, 214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꼭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5페이지 지도감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